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상별궁 혜린 선녀입니다. 렌즈 오늘은 또 이렇게 법방이 아니라 또 네. 새로운 곳에서 또 이렇게 인사를 또 나누게 됐어요. 여기가 네. 어디죠, 선생님? 그 땅이에요. 오늘 저녁에 어떤 곳을 또 하게 되는지 또 간단히 구독자분들은 모르시니까 설명 네.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사업 재수맞이, 영업 재수맞이, 금전 재수맞이요.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굿하는 거거든요. 굿 안에는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어요. 울다가 웃다가 본인이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것도 털어내고요. 그리고 실령님이 오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또 잘못된 점 있으면 지적도 해주시고요.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바꿔가야 된다. 무조건 굿을 했다고 해서요. 다 성부를 보고 다잘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을 벌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고요. 일단은 부지런해야 되고요. 또 실령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도 돼야 되고요. 내 안에 그릇이 커야지만이 실령님에서 많이 주실 때에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굿이라는 것은 무조건 조상님 풀고 실령님이 도와주셔서 많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실령님 말씀 잘 따라서 조심할 거 조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잘 될지를 잘 새겨 들으시고 실령님에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잘 따라주시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열심히 뛰려고요. 엄청 더운데. 성수님 내 하애들 받고 불신명님 하애들 받아 이내도 하위를 받으나시고 신내도 하위를 받으나소라 제주도로 나 한라산신령 산거리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거리가 이제 불사거리라고 들었는데, 네. 불사거리가 정확히 어떤 거리인지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제갓집을 위해서 수명장수하게 하고 재물복도 갖다 드리고 인명의 수도 늘려주는 그런 거리예요. 불사니 하예동 신받으시고 우리 자손들이 아주 열심히 사시는구나. 맞아요. 어? 어쩜 이렇게 세상을 일찌감치 알았는가? 맞아요. 이제 되게끔 내가 도와줄게. 네. 그러니 돈을 오늘 이정성을 들여주셨으니까. 세 번째 거리는 이제 대감거리인데, 네. 대감거리가 정확히 어떤 거를 위해서 이렇게 또 대감거리를 또 하는 건지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명예와 돈은 이제 관장하는 거리인데요. 예전부터 이제 대감이라고 하면 부의 상징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갓집에 금전의 복을 이제 불어넣어주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터에서도 옛날에 텃대감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사업에도 지신에도 터가 있어서 모든 곳에 대감은 저희가 이제 대감자를 붙이거든요. 뭐 차대감, 돈대감, 주대감 이런 말을 다 붙이듯이 모든 일에 있어서 수월하게 가고 돈과 명예를 관장해주고, 지금은 이제 시대가 금전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니까 주로 이제 금전과 명예를 복도와서 이제 제갓집이 가는 길이 수월하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거리입니다. 성에 가네 군에 가 하오나
마지막 거리이자 이제 가장 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장군거리 두께 작두를 타는 거라고 들었는데 네네. 마지막 거는 어떤 곳인지. 작두를 탄다는 건 칼날 위에 서는 거잖아요. 신령님의 위력, 힘도 보여주시는 거지만 애군 액사를 소멸해 주시고요. 우리가 칼로 뭐든지 끊어내고 잘라내듯이요. 나쁜 것은 끊어내고 잘라내고 그만큼 또 안 좋은 것도 눌러주시고요. 장군님에서 칼날 위에서 놓으시면서 공수를 주시고 제가 집에 뭐 일신 건강, 사고수도 막아주시고 안 좋은 바람도 막아주시고 그런 걸 주시는 거리예요. 그래서 많은 재물복도 나려주시고요. 사업성불, 영업성불에도 재수 주시는 거리예요. 바람도 다 막으시고 이터에서 패터전 잡아서 네, 다 영업제수 다 대박제수로 날려다 주세요.